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큐에스트의 김 PD입니다. 오래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직면하는 한계점을 없애고 독립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한 헤데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개인부터 스타트업, 대기업까지 누구나 구축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개 분산 원장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블록체인 구조와는 다른 해시그래프라는 독점적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향상된 속도와 규모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완료합니다. 헤데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모델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을 설계했습니다.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은 구글, IBM, LG 포함 39개의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및 기업들로 노드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모든 회원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최대 2회 연속 임기와 네트워크 및 플랫폼 결정에 대해 동등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위원회의 임기를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을 구성 및 교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탈중앙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데라는 18년 8월 초기 코인 공개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고 1년 정도가 지난 19년 9월에 메인넷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ICO의 일부로서 투자자들은 플랫폼의 네이티브 유틸리티 토큰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헤데라 네트워크의 기본 암호화폐로 H바 토큰은 헤데라 퍼블릭 네트워크 내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H바가 스마트 계약, 파일 저장, 주기적 트랜잭션 등 헤데라의 서비스를 구동하는 연료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보안에 사용되는 역할입니다. H바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플랫폼의 무결성을 유지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리몬 베어드 박사와 맨스 하몬 두 사람이 함께 설립했습니다. 공동 창립자이자 CTO인 리몬 베어드 박사는 해시그래프 분산 합의 알고리즘의 발명가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컴퓨터 과학 및 보안 역할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사이버 스페이스 리서치의 아카데미 센터에서 수석 리서치 과학자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그는 탈중앙화 앱을 구축하는 플랫폼인 스월즈를 2015년 맨즈아몬과 공동 설립했습니다. 맨즈아몬은 헤데라의 최고 경영자이며 다국적 기업, 정부기관 및 하이테크 신생기업에서 20년 이상의 전략적 리더십 경험을 가진 숙련된 기술 임원이자 사업가입니다. 헤데라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코빗,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쿠코인 등이 있습니다. 헤데라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9년 9월 17일 112원이며 23년 7월 3일 오전 12시 기준 헤데라의 시세는 67.2원입니다. 헤데라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322억 4,914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500억 개로 확인됩니다. 헤데라의 시가총액은 약 2조 원으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순위는 3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데라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29만 명입니다.
헤데라의 본사 주소는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리처드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시그래프는 기존 블록체인의 연결 리스트 방식이 아닌 하나의 노드가 다른 불특정 노드에게 가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헤데라의 메인 기술이 바로 해시그래프이며 헤데라는 해시그래프 합의를 사용하는 유일한 공개 원장입니다. 리몬 베어드가 만든 해시그래프는 악의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면서 거래를 효율적으로 검증합니다. 해시그래프는 매초 만 개 이상의 트랜잭션으로 높은 처리량을 달성하고 가십 프로토콜 및 가상 투표에 대한 혁신적인 가십에서 몇 초 만에 목적을 달성합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트랜잭션은 변경 불가능하며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 원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시그래프 합의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를 임의의 상대방에게 보내고 받은 정보를 다시 임의의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반복합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전 네트워크에 전달됩니다. 각각의 노드들의 메시지를 추적하여 각 정보들이 언제 전체 네트워크에 도착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초단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해시그래프의 데이터 구조가 됩니다. 가십에 대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가상 투표 프로토콜입니다. 투표가 없는 투표 프로토콜 걸로 가십이 전파되는 동안 각자의 노드들이 투표를 해서 어떤 정보가 맞는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 예측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선별된 정보들이 진실에 가까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해시그래프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블록체인 플랫폼과는 다른 형태의 분산 원장 플랫폼을 구축한 헤데라. 헤데라 프로젝트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노드가 정해져 있는 한 거버닝 카운슬 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인 탈중앙화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헤데라 팀은 최대한 다양하게 노드 참여 기업을 모집함으로써 탈중앙화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헤데라 네트워크 생태계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심재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 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